이제 궁금한 점을 제가 쭉 봤는데, 제가 대답을 가능한 것과 그 이해 가능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데 내가 대답 안 해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좀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질문해 주시면 저 이메일이나 뭐 구글 스칼라 이용해서 그럼 제가 답을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했던 그런 젤에서 D7일제 자외선을 조사한 후 믹스 미디어 뼈와 지방되는 미디어 7일 동안 했더니만 지방세포 되는 경향을 보였다. 네.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7일째에서 자외선 조사했으니까 7일 동안 초반 7일 동안 세포가 뻗었다가 그다음에 자외선 조사한 다음에 세포가 더 이상 못 뻗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간 것이죠. 뼈가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젤에서 조사하지 않고 배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게 베스는 여기 있는 지금 뻗는 젤을 그대로 가져다가 새로운 젤을 넣게 되면 그 새로운 젤에서는 이제 더 뻗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뼈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이 뻗어 있는 세포를 떼게 되면 세포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되고 다시 새로운 젤에 들어가서 또 뻗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이 뻗은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자외선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만약 UV를 쪼인 것에서 뻗어나간 상태를 다시 익힐 수 있다면 뼈로 분화가 가능할 것인가? 정답입니다. 사실 UV를 쪼이냐 안 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가 뻗냐 못 뻗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UV를 쪼여서 뭐 하이드로젤이 뭐 이렇게 움직이지 없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근데 만약에 하이드로젤이 서서히 이 세포가 때문에 놓아 나간다. 확인되면 세포가 다 뻗을 수 있겠죠. 다 뻗을 수 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뼈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같은 말이죠. 잘 펴지는 환경만 되면은 무조건 뼈로 분화되는 것인가요? 거의 그럴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믹스 미디어 환경에서.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줄기세포를 뭐 단순히 뭐 지방으로 가는 미디어에 넣거나 아니면 뭐 간으로 가는 미디어에 넣거나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더 분화가 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정은 믹스 미디어, 지방과 뼈가 될수 있는 미디어에서는 뼈로가 된다. 잘 펴지기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조의 기질, 강도 외에 세포와 제로 사이 접착력이 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네. 저희가 세포와 제로 사이 접착력을 할수 있는 것들이 세포가 얼만큼 제로를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는 사이트는 우리가 RGD라는 펩타이드 시퀀스가 있는 곳만 세포가 인지할 수 있고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접착력이 세게 되면은 즉 RGD가 많이 있게 되면 세포가 많이 잡으면 더 견인력이 더셀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세게 되면은 뼈로도 잘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강도를 가지고 접착력이 더 많은 쪽이 있으면 더 많은 쪽에서 아마 더 뼈가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수 있겠죠. 세컨더리 크로스 링킹 2차 가교라고 해석을 잘 하셨고요. 어떤 원리로 세포 형태 변화시키지 않느냐? 자, 처음에는 2차 가교 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푸딩이 이렇게 얼기설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UV를 쪼여서 2차 가교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격가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가 격가지 사이사이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 형태가 변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아니냐 뭐 그렇죠. 그냥 그물 있다. 그물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 그물을 잡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낭창낭창 하다가 자외선을 쪼이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물을 움직일 수 없겠죠. 움직일 수 없으면 세포도 움직일 수 없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겨 1에서 F보다 1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피겨 1에서 F보다 2. 이게 좀 논문을 이해한 사람이 질문한 것인데 2를 먼저 한 이유가 뭐냐, F보다. 그래서 맞아요. 논리상으로는 여기서 모든 스티프니스에서도 스티프니스가 크나 작으나 다 지방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현상이 비단 이 메하 젤뿐만 아니라 뭐 메알, 지네이트, 메덱스처럼 되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락스리를 증가시켰을 때는 같은 재료를 불구하고 지방보다 뼈가 되더라라고 한 거죠. 이 락스리는 이제 세포에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인을 올려준 것인데, 근데 아마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란 실험을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이라 하면은 이 논문 처음에 낸 다음에 그걸 이제 서미션이라고 서미 제출하고 이제 리뷰어 평가자들이 평가를 해요. 그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질문 던진 거에 대한 해답을 하기 위해 실험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 그 추가로 한 결과가 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어디 배치할까 하다가 이제 여기 넣은 것이죠. 그게 한 번이 될 테고, 말했으면 대로, 그래서 그 말즉슨 그냥 B, C, D, F 이렇게 됐을 텐데 나중에 E가 추가 실험하게 돼서 억지로 여기 넣었다가 될 테고, 두 번째 실험자가 그냥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 A, B, C, D, E까지는 매화제를 산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부터는 매화제를 뭐 안티CD44를 넣거나 매알지네이트나 매덱스란 하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 A, B, C, D, E까지는 매화에 산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E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논리상으로는 말한 대로 이런 어떠한 스티프니 상관없이 딱딱하게 어떤 재료가 뭐 뻗어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되게 되면 세포가 다 지방으로 되고 그거는 재료의 성분과도 관계가 없다 라고 하고, 하지만 뭐 같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쫙 뻗거나 또는 뻗을 수 있는 정도 뻗어서 나오는 힘을 억지로 부여하게 되면 뼈가 된다 라는 것을 나중에 말하는 게 맞긴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순서를 한다 그러면은 A, B, C, D, F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E를 넣고 그 다음에 E를 어디서도 한다, 이 매화뿐만 아니라 매화, 안티 CD44, 매 알지네이트, 매 덱스트라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게 논리상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얘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답은 없는데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뭐 3D 환경, UV 처리, 화학 처리 외에도 물리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는 세포가 뼈를 변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오스몰라리티를 주게 되면, 즉 우리가 세포를 누르는데 손으로 누르게 되면 세포가 아마 안 좋겠죠. 여기 묻어있는 세균도 영향을 미칠 테고, 그렇지만 이런 세균을 없이 우리 삼투압을 줘가지고, 삼투압이라는 건 세포 바깥에 있는 환경을 고온 온도로 만들고, 그러면 세포 안이 저용도니까 그런 용매가 밖에서 용매가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세포가 찌그러지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억지로 세포한테 컴프레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얘기를 대해서 실험을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진짜로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PNAS라는 매우 좋은 논문이죠. 이것도 이제 네이처 셀 사이언스 정도 되는 논문인데, 여러분들이 뭐 PNAS에 논문을 내게 되면은 뭐 교수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뭐 아웃슈스에 나왔었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저자는 이제 데이비드 와치 교수님이라고 캐네디언 아메리칸인데, 이제 하버드의 피직스 디파트먼트에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세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세포도 알고 물리도 알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데이비드 와츠 교수님 저도 만나서 학회에서 인사도 하고 제 논문 가면 잘 봐주세요 라고 하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이 교수님한테서 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게 되면은 Cell Volume Change Through Water Influx Efflux Impact Cell Stiffness and Stem Cell Fate, 즉 셀 볼륨, 세포의 부피 변화가 뭐에 의해서 어떤 워터 인플룩스,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게 인플룩스, 안에 들어온 게 인플룩스. 밖에 나간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고삼투압 조건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포의 볼륨이 어떻게 되겠다? 줄어들겠다. 줄어드는 게 뭘 바꾼다? 셀 스티프니스, 세포의 스티프니스를 바꾸는 거고, 산성 예술을,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셀 스페이트를 바꾼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포의 바닥에 있는 게 뭐 스티프하냐 소프트하냐 말했고, 세포가 어떤 하이드로젤 안에 들어있을 때 뭐 이 하이드로젤이 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세포가 뻗냐 안 뻗냐에 따라서 세포의 줄기세포의 어떤 운명을 결정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최종적으로는 뭐 스티프니스를 변화시키든
뭐 디그라데이션을 반영시키든 중요한 건 뭐냐? 셀 볼륨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논문은 셀 볼륨이 진짜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셀 볼륨을 이제 셀 볼륨에 따라서 셀 모듈라이 됐어요. 셀 모듈라이라는 건 세포의 탄성계수죠. 탄성계수를 벌크 세포 전체 사이토플라스믹 세포질 코티칼 세포벽을 됐었는데 신기하게도 세포 볼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셀 모듈라이가 줄어들어요. 즉말즉슨 셀 볼륨이 작으면 작을수록 스티프니스가 증가한다. 즉 세포가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포를 오스모티 컴프레션 즉 고삼투압을 줬어요. 고삼투압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PEG라는 우리가 생체 고분자를 줬는데 생체 고분자를 주게 되면은 삼투압은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위 볼륨 안에 얼만큼의 분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PEG는 적당한 크기의 PEG는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삼투압이 유지가 되고 세포 밖에서는 근데 세포 안에서는 삼투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가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오스모틱 컴프레션을 주게 되면은 셀 볼륨이 줄어듭니다. 얼마 만에? 1분 만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포의 시어 모듈러스 우리가 이제 탄성계수를 측정할 때 이렇게 눌러서 하는 컴프레션이 있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비는 게 있을 거예요. 비벼서 하는 게 시어 모듈러스인데 시어 모듈러스가 올라가죠. 즉 어쨌든 오스모틱 컴프레션을 주게 되면은 세포의 탄성계수가 증가하죠. 딱딱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증명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오스모틱 프레셔를 줘가지고 세포벽이 변하더라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세포를 여기서 중간 중기세포를 소프트한 데 스티프한 데 키웠어요. 이럴 때 모양을 보게 되면은 소프트한 거랑 스티프한 거랑 뭐가 더 볼륨이 클 것 같죠? 사람들이 스티프한 게 넓으니까 볼륨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스티프한 게 볼륨이 작습니다. 소프트한 게 볼륨이 많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프로젝트 셀 에어리얼가 매우 서스트레이트 주기세포가 키워지는 재료의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 100, 1000, 1000 플라스틱 글라스의 파스칼을 가지고 증가하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셀 에어리얼은 증가되게 돼요. 근데 셀 볼륨은 감소하죠. 어떤 세포는 상관없이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마우스 MSC냐 아니면 뭐 다른 캔서 셀이냐에 상관없이 이런 경향이 일정하더라. 즉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포 볼륨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면 뼈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뼈가 되는 게 스티프니스 때문이 아니라 스티프니스 때문에 변한 세포 볼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완전 메이저 플레이어 가장 최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세포의 볼륨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스티프니스가 아니라 세포를 키울 때 키우는 그런 위드스를 30, 40, 50 언 패턴을 했어요. 즉 30마이크로미터만 자랄 수 있게 하고 40에 자랄 수 있게 하고 50마이크로미터 폭에 자랄 수 있게 하고 폭이 없고 했을 때 언 패턴드가 쫙 퍼지죠. 근데 예상하셨겠지만 패턴드가 없는 게 볼륨이 더 작아요. 즉 볼륨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좀 좁은 데 키우는 게 좋겠죠. 그것도 또 그래서 스프레드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볼륨은 작아진다. 거기서 증명하였고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세포 볼륨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스프레드 에어리어는 커진다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결론은 오스모틱 컴프레션 삼투압을 줘서 세포 부피를 줄이든 셀 스프레딩을 유지하는 게 뭐 스티프니스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패턴 주지 않거나 하게 됐을 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볼륨이 작아진다 라고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화 시킨 다음에 이런 상황이 이제 한번 믹스 해본 거죠. 아까는 뭐 오스모틱 프레셔를 주는 거와 스티프니스가 다른 걸 키우는 걸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 섞어봤어요. 섞어본 결과 언트리티드 스티프하냐 소프트하냐에 따라서 세포가 소프트하면은 에어리어는 적어지지만 볼륨은 커지고 스티프하게 되면 에어리어는 커지만 2D 에어리어는 3D 볼륨은 작아지죠.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익스트림 오스모틱 컴프레션 삼탑을 줬어요. 그 상황에서는 예상하던 대로 스티프한 거는 더 에어리어가 커지겠죠. 커지면서 더 볼륨이 줄어들 테고 소프트한 거는
이제 에어리어는 뭐 에어리어도 좀 커질 수도 있으면서 뭐 볼륨은 작아질 테고, 아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소프트하게 되면 단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오스모틱 컴프레셔를 주나 안 주나 에어리어는 똑같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지만 부피만 작아지는 것이죠. 작아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높이가 좀 작아지고 높이가 좀 작아지죠. 근데 위드스 에어리어에 해당되는 2D에 대한되는 이런 위드스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종합적으로 포인트 찍은 결과 스티프니스를 증가시키고 하게 되면 원래 그냥 언틸티드는 이렇게 볼륨이 줄어듭니다. 풀어주는데 컴프레션을 주게 되면 오스모틱으로 다 완전 바닥이 돼요. 볼륨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뭐 ATP, 뭐 에너지를 없앤다든지 블레비스타틴 항상 아는 것이죠. 그 마이오신 2 모터를 없앤다든지 뭐 그런 거 사게 됐을 때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들더라. 즉 이게 무슨 말이죠? ATP가 없었을 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 보게 되면은 아, ATP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즉 ATP가 없으면 셀 볼륨 체인징이 안 일어난다. 알수 있는 것도 있고 똑같이 마이오신 2 모션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안 떨어지는 걸 보아서 역시나 마이오신 2가 관여한다. 즉 액틴이 만들어지고 얘가 움직여야지만 힘을 줘야지만 세포 볼륨이 쫙 작아지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작아질 때 볼륨이 작아질 때 뭐가 중요하다? ATP가 활용되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2라고 하는 모터, 액틴이 움직일 수 있는 모터가 활용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메커니즘 스터디라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포가 줄어드느냐. 네, 어쨌든 뭐 서로 다른 스티프니 상황에서도 컴프레션을 PG로 준 결과 볼륨은 다 바뀌더라. 를 증명하였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은 것을 우리가 플러스를 해봤어요. 관계를. 그래서 볼륨에 따라서 Y축, 그 세포 벽을 이루는 시어 모듈러스 탄성 계수가 어떠냐를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패턴 사이즈에 따라서 오스모틱 컴프레션을 하는데 어디에서 소프트 젤, 그 다음에 글래스 딱딱한 곳에서 한 결과 모두에 상관없이 셀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시어 모듈러스는 작아진다. 즉 볼륨이 커지면 모듈수는 작아지고 볼륨이 작아지면 이제 모듈수는 커진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볼륨이 커진다는 게 우리가 아까 뭐였죠? 볼륨이 커진다는 게뭐 우리가 약간 에어리어는 작아지고 에어리어 볼륨이 커진다는 게 에어리어는 작고 볼륨이 커진다. 볼륨이 커진다는 게 볼륨이 커지는 게 그렇죠. 에어리어가 작고 볼륨이 작아지는 게 에어리어 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X axis를 셀 볼륨 말고 셀 에어리어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질 거예요. 셀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이제 탄성 계수는 올라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내려갈 겁니다. 근데 셀 에어리어와 셀 볼륨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그렇게 그셀 볼륨을 바꾸는 영향을 여러 가지 스티프니스 패턴 사이즈 외부 세포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더라도 경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게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 밑에 셀 볼륨 400에서 800 사이일 때 매우 일정한 리니어한 관계를 보게 된 것이죠. 라고 해서 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하기 전에 셀 볼륨과 뉴클리어스 볼륨 세포가 볼륨이 줄어든다. 그랬을 때 세포 안에 있는 핵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당연히 세포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핵 부피도 줄어들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플라스에 그려서 보여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오스모틱 프레셔를 주든지 스티프니스를 주든지 상관없이 다 인화 나타나게 된다. 즉 이게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였고 원래의 컨트롤 이런 식으로 재고 있는 그런 세포 핵의 부피가 컴프레션 오스모틱 프레셔를 줘가지고 컴프레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세포의 핵의 부피가 줄어든다를 보여준 것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줄어든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주위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실험하기 위해서 스티프한 젤에서 MSC를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검은색이 ALP 뼈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뼈가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이만큼 있는데 소프트한 뼈가 되는 게 적죠.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소프트화에서 스티프보다 스티프가 더 뼈가 잘 되는데 그 원인이 여기서는 셀 볼륨이 체인지다.
세포부터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포트라민에 불구하고 하이퍼토닉, 하이퍼토닉은 오스모틱 프레셔, 즉 삼투압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세포 볼륨을 어떻게 한다? 볼륨을 작게 만든다. 작게 만들고, 여기서 아마 에어리어는 크게 안 변하고 볼륨은 되게 찌부라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봤는데, 검은색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됐죠. 증가된 결과, 증가된 거는 뼈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소프트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힘을 줘가지고 세포 부피가 변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뼈가 된다는 걸 말한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처럼 스티프니스에 따른 거 말고도 다른 거에 다른 거, 이 더 다른 거는 오스모틱 컴프레션. 삼투압을 줘가지고 세포를 찌부러뜨려서 부피를 작게 하게 만들면 뼈가 된다를 말한 것이고, 반대로 이번엔 글라스, 그냥 딱딱한 곳에 세포를 키웠어요. 키운 다음에 하이포토닉, 하이포토닉은 저삼투압, 삼투압을 낮춘 거예요. 세포 안보다 밖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늘어나요.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 아디포제네시스, 지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원래 알았던 소프트 하면은, 만약에 소프트와 스티프한 걸 반반 미디어에 키우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뼈가 될 수 있는 미디어만 키웠고, 쥐에서는 지방이 될 수 있는 미디어만 키웠는데, 이런 것들을 반반 미디어에 키우게 되면은, 여기서는 소프트에서는 지방이 생기고, 스티프에서는 뼈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건, 부피가 커지면 지방이 되고, 부피가 작아지면은 뼈가 된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글래스에서는 매우 부피가 지금 작잖아요. 스티프한 상황이니까. 부피가 작은데, 에어리어 넓고, 그 상황에서, 하이포토닉, 저삼탐을 주게 되면은 에어리어는 비슷한데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서 지방이 되더라를 증명한 겁니다.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을 해서 퍼센트 나타나게 되고, 이 오스테오제닉과 관련된 프로테인을 웨스턴 블라시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본 결과 7에서는 크고 200이 작은데 하이퍼토닉, 고삼탐을 주게 되면 200보다 더 커진다. 즉 뼈가 된다는 증명하였고, 똑같이 얘를 정량한 것이고 PPAR 감마라고 하는 지방세포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정량한 것과 웨스턴 블라스로 지방세포가 많이 되더라 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200파스칼에서 볼륨이 커지는데 하이포토닉 대에서는 세포가 찌부라들고 세포 볼륨이 줄어들고 뉴클리어 볼륨도 따라가고 코티카 볼드루스는 볼륨과 반비례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경향을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셀 볼륨과 어떤 오스테오제닉 퍼센테이지가 셀 볼륨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스테오제닉이 커지더라 를 증명한 것이고, 여기서도 위에 것처럼 셀 볼륨이 하이포토닉, 저삼탐을 주기 때문에 볼륨이 커지죠. 커지면은 뉴클레스 볼륨도 커지고 코티카 모듈러스, 세포 외 껍질의 모듈러스는 볼륨이 커지면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아디포제네시스와 관련이 있더라 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컨셉이 매우 간단한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뭐 스티프니스 때문이다, 뭐 디그레이션 때문이다 했는데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 그거 다 필요 없고 볼륨이 최고다 라고 말한 것이고, 볼륨이 최고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스티프니스와 더불어서 오스모틱 프레셔, 삼투압을 줘서 이제 삼투압을 통해서 부피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거를 좀 재밌게 아이디어를 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걸 재밌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전 매우 재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험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저 환경을 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학이나 언제든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지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실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아이디어 싸움이어서 여러분들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통 뭐 MSC라는 중간 주기세포로 사용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치과 주기세포나 아니면 다른 신경세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단지 주기세포, 세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포에 대해서